노인들은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활동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근육이 자꾸 줄어드니까 근육을 만드는 성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치매가 잘 생깁니다. 이 치매는 뇌의 신경이 죽는 것인데, 뇌의 신경의 여러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포화지방산 중에 하나를 오메가3라고 하죠. 그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특히 노인들은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노인들은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칼슘이 줄어드는, 빠져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유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의 이 원료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비계가 많아질 뿐 아닙니까? 근데 식물성 식품에도 매일 근육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단백질은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에 비례해서 근육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셨지만은, 근육을 키워 보셨지만은 아실 겁니다. 아마 근육이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많이 커집니까? 아니, 조금씩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근육이 좀 커졌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현미, 채소, 과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온 상태인데, 칼슘을 많이 먹으면은 뼈 속에 칼슘이 가서 들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칼슘이라는 것은 알칼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산성을 먹게 되면은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화를 해서 우리 이 사람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성식품을 안 먹어야 됩니다. 산성식품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많이 먹은 후에 요즘 골다공증이 많지 않습니까? 칼슘은 식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60% 정도 들어있고요. 특히 초록색 잎채소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뼈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커피는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요즘 운동이 부족합니다. 뼈는요, 자꾸 어떤 무게를 실어주면 뼈는 야무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뼈를 다친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있으면 한 달쯤 지나면 뼈의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데, 무게 실는다는 것이 바로 운동 아닙니까? 요즘 운동하는 운동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적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다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는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뼈가 야무러집니다. 그래서 해를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자꾸 바르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식물성 식품, 특히 현미, 초록색 잎채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이 칼슘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 외에 뼈를 야물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식물성 식품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 빠져나오지 않게 하죠.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적당하게 운동하면은, 그리고 커피나 칼슘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안 먹으면은 뼈는 야물어지는 것입니다. 자, 노인들은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요. 노인들은 치매가 잘 옵니다. 치매라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가서 신경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관을 치료를 하면 치매는 예방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 치료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중성지방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을 먹지 않고 현미채소,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던 사람들이 정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